공공 재개발이 뭐 특별히 뭐더 좋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공공 재개발로 들어가면 네. 인센티브를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네.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뭐냐면 기간 단축입니다. 기간 단축. 예.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네. 추진하는 곳을 보면 뭐 빨라야 10년이고 늦으면 네. 보통 한 15년에서 2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이내. 예. 물론 이제 그 건물을 다시 짓는 데는 한 2, 3년 더 걸리겠지만 근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한 5년 이내 전부 처리를 하겠다 하니 상당히 우리가 투자를 할때 가장 그 힘든 게 내가 돈이 들어가고 그 돈, 내 돈이 그 자금이 묶이는 게 가장 힘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가격도 오르고 그 가격 오른 가격에서 내가 매매를 해도 좋고 네. 또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좋고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네. 투자수로서는 확실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 네. 시간 단축이 정말 그게 큰 가장 큰 인센티브. 메리트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많은 수험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수험생들이 자신의 사연을 갖고 와서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어떤 뭐 하소연이나 어떤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높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잘하시는 거는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당히 물건을 저렴하게 사세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이다 보니까 빌라는 뭐 금매물도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게 사셨는데 이 상태에서 실은 인테리어도 하시고 뭐 옵션도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못 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네. 보통 개인분들이 인테리어하고 전세를 놓을 때는 어디에다 놓겠습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놓지 그쵸, 예,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딱 갔더니 제가 2억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를 한 2억 3천이나 4천에 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네. 뭐 깡통주택인데 왜 이렇게 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분 바로 그 사무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부동산 사무소에 올리지 마시고 우리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거래 사이트인데 거기다 올리시라고. 거기에 올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하셔서 올리시라고. 올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원하는 세입자한테도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자기 어느 어느 부동산인데 그거 저희가 거래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중개수수료 그쵸,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당연하네. 거래하시라고. 그럼 제가 중개수수료 당연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 뺐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동산 사무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이거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그런 직거래 사이트가 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강생분이 분한테 저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싸게 사신 거 맞죠? 싸게 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다 옵션을 넣으신 거 맞죠? 맞대.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 원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이만큼 했었지만 우리 수강생분이 싸게 사신 거고 그리고 실제 전세가는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세보다는 적은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 샀을 뿐이지. 그게 절대로 깡통주택은 아닙니다. 그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동산 사장님도 오케이, 제가 전세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그 사장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또 내가 하기도 왜 아우 내가 성가격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전세를 이만큼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면 절대로 못 놓는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저렴하게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세는 이만큼이다. 거기서 나는 더 저렴하게 했다. 이 마인드.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요새 네. 세입자분들 얼마나 네, 똑똑하신데요. 네, 집을 여러 군데 보세요. 분들도. 네. 그리고 나서 그 빌라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맞기 때문에 그 가격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도 높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나요? 나와요. 저는 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마인드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강생 분들이 내가 이 빌라를 3억에 샀는데 3억 5천에 전세를 놀려니까 스스로가 거부감이 드는 거죠. 거부감 있죠. 네. 그래서 3억 실제 시세는 4억 정도 하는 걸 싸게 사신 거고 3억 5천은 분명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번 해보시고 네. 정 부동산에서 안 된다 하면 네. 네, 우리가 직거래 직접. 사이트에 네, 직접 하셔도 네.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네. 연락이 옵니다.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건축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네. 구조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네. 이제 노후도도 좀 심해지잖아요. 네. 이 건축 연한에 따라서 좀 어떻게 투자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그 투자 방법을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빌라는 신축 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신축과 준신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구축 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노후 주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축이나 준신축은 지어서 한 10년 이내. 그다음 구축은 10년이 넘어서 한 20년 이내. 네. 그다음에 노후 주택은 20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좀 내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러면은 노후주택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예, 전세가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좀 갭이 좀 많이 들어가는 네. 투자일 수밖에 없다. 네. 예,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구축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20년 된 빌라 요 네. 빌라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빌라들이 내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네. 예, 충분하게 풀빚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가격에서 훨씬 더 전세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나 준신축은 그게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신축이나 준신축은 자 건축업자가 땅을 사야 되겠죠. 땅값이 네. 들어가고 또 네.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들어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건축주가 짓다 보니까 건축주 마진이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축 빌라를 가보시면 지금 좀 괜찮은 쓰리룸에 뭐 화장실 두 개 있는 거는 지금 한 6억이 넘어요. 네.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풀피가 가능한 구축주택 투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투자인 노후주택 투자를 이제 권해드리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투자 방식 그 투자를 이슈 주택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투자, 그 다음에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역주택 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를 사는 투자, 네. 이런 투자를 이슈 투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도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뒤에 부분에서 네.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는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맡기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좀 네. 제가 똥손입니다. 그럼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의외로 그 인테리어가 네.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테리어를 좀 그 좀 공부를 좀 하시길 좀 바래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다고 그 공부를 해서 직접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네. 그래, 좀 시키는 것도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인테리어를
절대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좀 시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요? 인테리어는 어디다 시키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송파에 좀 있다 네, 보니까 네. 송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잘 아시는데 그분은 네. 송파 거 할 때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중량구다. 네. 그러면 중량구 그 내가 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네. 인테리어 업체 두 군데를 가서 견적을 네. 받습니다. 아오. 두 군데나 세 군데 가서 견적을 받거나 네. 아니면 그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좀 이야기가 잘 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컨택을 합니다. 그렇게 컨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네. 다 좋은데 네. 인테리어를 하면 항상 AS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송파에 계시는 분을 시키면 네. 그분이 멀죠 일단. 멀죠. 네.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AS 할 때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면 전화만 해서 네. 거기에 뭐가 안 된다 하니 네. 요즘 한번 가보세요 하면 그분은 바로 가세요. 네. 근데 송파에 있는 분을 시키면 이번에 시간을 내서 가셔야 그쵸, 되고 네. 또 시간을 내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고 어떤 네. 자재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또 갔다가 또 시간 맞춰서 또 가야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장비가 더 듭니다. 아. 그래서 인테리어는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일 같은 경우 예를 네. 들어드릴게요. 네. 타일 같은 경우도 타일집 가서 저는 타일을 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타일이다. 네. 그럼 화장실 타일을 변경을 하면 네. 변경을 하려면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다 하게끔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타일이나 아니면 싱크대 이런 네. 것들은 다 제가 그냥 주문을 해버리거든요. 개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은 제가 시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타일 가게에서 제가 원하는 타일을 선택만 하는 거죠. 네. 선택을 하고 타일을 어느 동네 몇 번지에 좀 배달을 시켜요. 네. 그러면서 배달을 시키는데 그 타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부도 배달을 같이 그 인부도 불러요. 그러면 훨씬 가격이 더 다운됩니다. 아. 네. 그런 노하우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하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하실 때 네. 반드시 하신 것과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테리어는 네. 네. 좀 세입자가 혹하게 그래서 좀 밝은 톤으로 좀. 네.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혹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높은 집들이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혹하게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화장실 네. 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싱크대는 당연히 바꿔야 되고 네. 거실 위주 그래서 좀 흰색 톤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고 네. 이제 빌라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은 그때 아파트를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빌라 투자 이런 게 좋습니다. 뭐 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뭐 제가 빌라 투자 강의도 하고 빌라 책도 냈지만 네. 지금 여유가 되면 네. 아파트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네. 그런 거죠. 네.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 또 어때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은 거의 투자하기가 더 힘드신 거죠. 네. 여튼 중요한 거는 빌라는 당연하게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고 또 저처럼 돈이 없어도 또 투자가 가능하고 네. 또 그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네.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억까지 공제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거의 종부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또 세금도 저렴하고 그렇게 해서 또 빌라 투자들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거기다가 요새는 좀 증여투자라고 해서 네. 아이들한테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 부모들이 뭐 똘똘한 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 뭐 나중에 아이들한테 주겠죠. 네. 근데 저는 절대로 강의하면서 드릴 말씀이 절대로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라고. 왜? 그걸 가지고 노후 연금주택 해서 받아서 다 쓰셔야지 왜 그걸 아이들한테 줍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빌라를 하나 사주시면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에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충분하게 뭐 추가 분담금 내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절대 못 사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빌라를 예를 들어서 네. 성년이면 5천 투자, 네. 네. 미성년자면 2천 투자.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 지금 한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하다 보니 네. 네. 충분하게 하나 사주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네. 이 빌라가 나중에는 가로 때 정비 사업이 되든 재건축 재개발이 되든 뭔가로 바뀝니다. 아, 네. 그러겠네요, 정말. 네. 아, 너무 좋은 해서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금 아이들한테 아파트를 사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라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태각금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갭을 두는 거죠.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빌라가 사실 뭐 풀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풀피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노후 주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축 주택 쉽게 해서 한 10년에서 한 20년 된 빌라 이런 빌라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 다섯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뭐냐면 역세권에 있는 그 빌라를 저는 삽니다. 뭐냐면 역세권도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습니다. 네. 1차 역세권은 5분 이내, 그다음에 2차 역세권은 10분 이내에 있는 빌라들인데요. 일단 저렴하면 돼요. 일단 네. 역세권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필로티 구조. 쉽게 얘기해서 빌라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 5층이 이렇게 주거 형태로 되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주택만 저는 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플러스 알파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공간. 네. 네. 그런 공간이 좀 많아야 내가 불필요한 짐도 넣을 수 그쵸? 있고 네. 그렇죠? 또 그런 데에다가 그 세탁기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런 데에다가 또 보일러도 좀 넣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보통 좀 작은 집들은 뭐 화장실에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는 그런 주택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네.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좀 거실이 넓어야 돼요. 아. 거실이 넓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룸, 쓰리룸이 좀 틀려요. 네. 원룸은 아무래도 좀 원룸이다 보니까 거실이 별로 없어요. 네. 단, 우리가 원룸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오픈형 원룸이 네.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 원룸이 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입자분들은 원룸은 분리형 원룸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을,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보인다. 네. 그러면 오픈형 원룸이고, 분리형 원룸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중문이 있다. 네. 이게 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분리형 원룸이 있는 걸 좋아하고 네. 투룸이나 쓰리룸은 무조건 방보다는 거실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쓰리룸이래. 근데 거실은 없어. 근데 방 하나를 미닫이로 해서 그걸 이제 거실처럼 쓰는 거래. 이런 거 말고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룸이고 거실이 좀 제대로 나오는 것들. 그런 주택 위주로 저는 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전부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면 전부 다 세입자를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빌라를 사서 한 번도 역전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저는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네.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주택이 A 빌라, B 빌라, C 빌라가 있다면 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허름한 빌라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허름한 빌라는 뭐가 좋으냐면 네. 파는 사람도 이게 허름하다는 걸 아니까 좀 싸게 팔아요. 아, 네, 그렇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허름하니까 싸게 들어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도 네. 예, 오래됐으니 네. 좀 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네. 싸게 사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예, 그렇게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빌라이면서 싸게 허름하면서 싸게 사서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에서 훨씬 더 올려서 받아도 충분하게 세입자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게 오래된 빌라를 정말 싸게 샀어요. 네. 그럼 그 중개사분이 안 놔줄 것 같아요. 내가 풀피로 더 높게 전세 나눠라 하면은 거부감이 심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저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에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2억에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전세를 2억 3천을 마쳤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마쳤냐면 계약과 동시에 저 인테리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해피님 또 공식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식 상태에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세를 2억 3천에 맞췄어요. 네. 잔금을 할 때 네. 저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3천만 원 생긴 네, 거죠. 그 세입자가 이제 2억을 그 매도인한테 2억을 주고 네. 물론 계약금도 줬지만 네. 저한테 다시 3천을 주니까 이제 배가 아프신 거예요. 그렇죠, 배 아프죠. 네, 배 아프죠. 많이 배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매매 계약을 할 때 사장님. 이 빌라를 제가 저렴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에 저는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정말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옵션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 전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괜찮으시겠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매매를 계약을 할 때는 괜찮아. 다 인정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잔금 때 하면, 네. 이 중개사랑, 이렇게 짜고 해서, 네. 좀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죠. 그렇게 풀피를 만드는 것들은,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그 공식을 한번 여쭤볼 건데 네. 무조건 성공하는 공대공 법칙 이거 뭔가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네. 자세한 건 책을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책을 보시면 되고 네. 첫 번째가 공동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지 평당 가격 이하라는 네.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공시 집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 가격 비율은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빌라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찾으면 네. 요새는 참 좋은 게 주소까지 다 나와요. 네. 그전엔 안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주택 가격을 딱 확인을 해보면 네. 금액이 나와요. 네. 금액이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그 매매를 할 금액 가지고 안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봤더니 1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했더니 공동주택 가격이 7천만 원이었죠. 네. 그러면 한 7천만 원이면 네. 실은 그거는 적당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공동주택 가격 확인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네.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율로 해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네. 70.2%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서 한 70% 정도면 그래도 뭐 적당한 가격이지 않느냐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물건을 찾는데, 물건이 1억이 나왔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딱 확인했더니, 공동주택 가격도 1억인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네. 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죠. 원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면 네. 1억 3천이나 1억 3,500이 나와야 되죠. 시세가 좀 원래 비싸긴 하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억이 나왔다는 거는 네.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빌라 중에 네. 공동주택 가격이 90%, 1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바로 계약금 쓰고 가야겠네. 네, 그러고 나서 집 봤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집 봤더니 네. 여기서 또 임장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게 해서 딱 계약을 했더니 네. 여기에서 2분 거리였거든요. 네. 5층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101%였어요. 네. 좋다고 해서 네.
계약을 하고 딱 갔더니 네. 5층인데 네. 제 눈앞에서 지하철이 왔다 갔다 아 소음도 심했겠네.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지하철이면 네, 지하철은 지하로 가야 돼. 거기는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의 중요성도 아, 중요합니다. 네, 그래. 여튼 네. 제가 잠시 빠졌지만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을 띄면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거지만 그쵸, 예. 여하튼 그래도 인근에 있는 표본지를 가지고 계산하고 인근에 거래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춘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대공 이 세 가지 기준을 네. 기준을 만든 것도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에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기준을 시각화하고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동주택 가격을 딱 띄웠더니 50%밖에 안 되네? 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비싼 거죠. 거죠. 네, 비싼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보통 빌라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하나, 확인원만 한 번만 띄워보면 네. 대충 알 수 있는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네. 물론 그게 네.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는 네. 않지만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지 평당 가격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송파구 문정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단독주택을 보통 허물고 네.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물어보죠. 그 부동산에 여기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합니까? 물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은 북향. 네, 그렇죠. 호노면 네. 더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북향이고 호노 땅이라 하면은 그 동네 문정동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천 정도, 평당 단가로 한 평당 4천만 원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냥 북향으로 돼 있다면 평당 한 3,500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남향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한 평당 한 3천은 좀 넘을 겁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건을 봤어요. 네. 그 물건을 조회를 해보면 네. 대지 면적 그다음에 건축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네. 하죠. 전용 면적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지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 정도가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그 뭐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5평이다. 네. 그럼 5평을 5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야. 네. 근데 5평이야. 네. 그러면은 평당 4천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동네 보니까 뭐 향도 남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비싼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 아니라 1억이다. 네. 근데 5평이니까 평당 2천이죠. 예. 네. 그러면 근데 안 좋아. 그럼 평당 3천인데 얘는 2천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다? 저렴하게 사는 건데 문제는 그런 거죠. 아, 내가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인데 나는 지금 대지 면적 땅 평당 2천에 사는 거네. 그 얘기는 건물은 그냥 보너스네. 근데 평당 사는 것보다 난 더 저렴하게 사면서 건물까지 공짜로 얻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아... 그냥 하나의 기준을 만든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70%가 넘네. 그다음에 여기도 대지 평당 단가보다 낫네. 이런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시지가 비율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공시지가 조회를 하면 네. 1평방미터가 얼마당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대지 면적을 아까 알 수 있다고 네. 했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 면적에다 곱하면 네. 금액이 나와요. 네. 그럼 매매 가격에서 나누면 네.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가격 비율은 70%가 넘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제가 해보니까 네. 35% 정도 넘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투자를 단연간 해보고 또 풀피를 만들어 보니까 네. 그래도 공동주택 가격은 70%가 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35%가 넘는 게 좋다. 네. 어느 하나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동네에 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공시를 만든 게 재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한 1년, 2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 가격은 한 60% 정도,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은 한 25%에서 30% 정도 넘는 거를, 그런 기준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흔들림 없이 네. 꾸준한 계속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시각화하고 수치화했기 네.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되는 거죠. 네. 정말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네. 빨리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아, 어차피 싸게 살려면 그래도 이제 금매를 하는 게 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금매 물건 좀 빨리 찾는 노하우가 없을까요? 이거, 실은. 네. 오늘 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돼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시간적인 많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물건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네이버 부동산.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물건을 찾죠.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네.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사고 싶은 동네에 들어가셔서 네. 한 달만 물건을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달 보라고 했더니 안 보시더라고요. 못 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 말씀드렸냐면 네. 첫째 주에는 그 동네의 물건을 네 번만 일주일에 네 번을 보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세 네. 번만 보시고 셋째 주에는 두 번만 보시고 네. 넷째 주에는 한 번만 네. 보시고 그 정도 보시면 내가 그 동네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다 그냥 다 빼차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어때요? 또 새로운 물건만 우린 또 쳐다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 정도 된다면 보통 한 달만 한번 계속 보시면 그 동네 시세 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딱 보면 좀 괜찮은 물건이 좀 저렴한 것 같아. 네. 그때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대공을 이제 그때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일단은 시세를 알아야지 이게 싼지 안 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물건들을 전부 공대공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고 있으면 싼지 비싼지 내가 그냥 감으로 알아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공대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중요합니다. 네, 빌라가 이제 사실 그 불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딱 적발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상 불법인데 아직은 적발 안 돼서 이제 대장이 깨끗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법 확장된 빌라는 어떻게 좀 구분하고 이거 만약에 불법 확장됐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 네. 저는 이 불법 확장된 네. 위반 건축물 물건을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일단 아까도 5층 이야기 한 것처럼 네. 하나의 네고 포인트로 저는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위반 건축물이 거의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네. 4층하고 5층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선 제한이라는 네,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1층, 2층, 3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네. 4층부터 좀 꺾여요. 네. 일조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거죠? 일조권 이제 사생활 네. 보호 때문에 네. 이제 꺾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확장이 되지만 네. 이거는 베란다예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꺾이다 보니 위에가 없어야 되는데 그쵸. 그 위에를 막아버렸어요. 네, 이거는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 된 거고 네. 자, 작년에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 걸린 것들, 네. 위반한 것들은 5번의 이행 강제금을 내면 네. 면제부를 좀 주어줬어요. 네. 그 면제부가 뭐냐면 더 이상은 내가 이행 강제금 안 물릴게. 네, 벌금 안 물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작년에 바뀌면서 이제는 걸리면 평생 그렇죠 평생 네. 평생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걸 1차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아, 왜? 네. 벌써 이행강제금 내서 네. 더 이상 더 벌금이 안 나오니까 좋죠. 아 이게 10년 된 빌라를 주로 보시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거의 신축된 빌라들이 좀 많긴 하는데 네. 일단 구축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그 위반 건축물로 해서 다 내신 분들은 네. 저는 안 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쵸. 이제 가장 문제들이 위반 건축인데 네. 안 걸린 것들. 그렇죠. 네. 이게 네. 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걸리면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4층이나 5층 할 때는 무조건 가서 보셔야 돼요.
이제 위반이 있는지 네.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네.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하죠. 사실. 네, 하는데 네. 네.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해요. 왜 하느냐면 네.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안 됐지만 걸리면 평생 내야 되지만 네. 그래도 한 10년에서 20년 지난 것들은 네. 안 걸릴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까지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안 걸릴 확률이 네. 높습니다. 네. 그 세입자가 자기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네. 위반 건축물이 등재돼 있으면 네.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이행경제금을 다 냈다고 해서 그래서 면제부를 주어졌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 표시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아있죠. 그건 계속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개를 없애는 게 뭐냐면 네. 양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양성화 특별법 있는 거를 체크해 보니까 한 5년에서 한 7년 주기로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7년 거의 네. 이제 8년이 돼가는 네. 시점이라 그래서 나 올해는 좀 힘들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네. 자 건축물 대지상에 내 면적이 30평방미터다. 내 위반 건축물 면적이 한 5평방미터다. 네. 근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히고 네. 그럼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면 네. 노란 딱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요 맨 밑에 보시면 왜 위반을 했는지 나와 있고 네. 이 위반된 면적이 몇 평방미터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위반된 면적이 내 실제로 건축 면적에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30평방미터만 나왔는데, 이제는 35평방미터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나의 자산이 증가되는 거네. 네.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안 걸린 것들이 문제잖아요. 네. 안 걸린 것들이 문제인데, 걸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안 사시는 분들도 좀 네, 있으신데. 있겠죠. 저는 사요. 그래서 어차피 한 2년이나 3년 안으로 양성화 특별법이 되면 제가 양성화 시키면 돼요. 여태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네. 보통 5번을 아까 쯤에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5번이 아니라 위반 이행 강제금을 한 번만 내면 돼요. 한 번을 내고 내가 자진 신고를 하고 네. 그러나서 내 전용 면적을 더 넓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려도 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네. 하나의 네고 포인트로 해서 네. 네. 그렇게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역발상 투자네요. 이건 그 이제 빌라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보통 재개발 많이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개발 투자할 때 어떤 식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후보지로 등록 안 된 데를 네. 선택해서 이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좀 노후화가 되고 좀 여기는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네. 보통 초창기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네, 다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조합 설립이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네.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세요. 왜? 그래도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 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진행이 되겠구나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오면 네.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죠. 그리고 또 조합설립 인가만 조합설립 인가가 끝나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 네, 인가지 않습니까? 네. 사업 시행 인가만 가도 또 그쵸, 가격이 또 오르죠. 예. 네. 또 우리가 뭐죠? 그 관리처분. 네. 아, 죄송합니다. 관리처분만 되더라도 이제는 뭐 거의 이제는 너무 올라서 그쵸. 투자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저는 조합설립인가 가장 이전에 네, 좀 투자를 하고 이전에 네, 좀 불확실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투자를 좀 권유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리스크는 있죠. 그쵸. 어떤 것이든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재개발 쪽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합설립 인가 나온 거를 투자하면 좋은데 네. 나는 그 정도 여유는 없는데 돈이 좀 적어 이러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 네. 네.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
이자를 받기 전에 네. 예, 그 전에 뭐 하냐면은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네. 예,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아, 좀 받아야 네. 돼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을 때 네. 그때 투자해도 좋아요. 아, 리스크는 더 커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 설립 인가 전이니까 네.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조합 설립 그래도 내가 저렴하게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구역 지정되기 전 또 구역되기 이전에 또 뭘 하더라 뭘 하냐면은 행위 제한 고시를 먼저 네,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고시. 행위 제한 고시를 하고 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막고 네, 네. 그러고 나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위 제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의받으러 갈 때 그게 완전 초창기 투자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위치마다 네, 위치마다 다 틀린데 네. 그래도 남들이 어느 정도 알만한 곳들은 비싸요. 아, 그래도? 네,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썩빌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썩빌 투자를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그렇게 저는 이제 풀빛 투자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네. 풀빛 투자를 만들어서 네. 그 돈 가지고 그런 썩빌 투자를 해놓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썩빌 투자할 때도 분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좀 허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네. 전세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갭이 그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1억을 투자했어.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없는 그 뭐 크면 뭐 작으면 작지만 또 크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또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팔려면 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처럼 풀빛 투자를 네. 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여유롭고 또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되거든요. 네. 왜?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공공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3080 플러스 정책에서 예,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자유주택이나 아니면은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로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튼 돈이 없이 투자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 길 가다 보면은 네.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해가지고 뭐 네. 진짜 시세가 뭐 평당 2천만 원씩인데 네. 뭐 평당 1,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뭐 구매할 수 있다. 뭐 청약도 다 할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주택 조합 네. 해도 괜찮은가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역주택을 투자를 권유는 원수 얘기하라. 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네. 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의외로 많이들 하세요. 네, 그렇죠. 워낙 싸니까 또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게 네. 나오지만 위치들이 전부 좋은 것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쵸, 예. 많고 이걸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재개발은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네. 빌라를 사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네.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조합에 가입을 하시느냐? 조합원에 네. 가입하지 마시라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야 되고 또 사업비도 내야 그쵸.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조합장 도망가면 막. 네,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 있는 건 하지 마시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든 이 집을 사는 것처럼 네. 지역주택 조합에 들어가 있는 그 섹터를 물어보시고 네. 그 섹터 안에 있는 빌라를 사시라. 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조합원도 두 네. 가지예요. 근데 단순하게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조합원 네. 계약은 그런 것들 말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네. 지주조합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원. 지주조합원.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모집조합원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지주조합원으로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주가 된다는 얘기. 내가 지주라는 얘기는 네. 거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빌라를 샀다는 얘기는 땅을 산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지주 조합원이 되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그 우리 모집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내야 되고 중도 따박따박 내야 되고 사업비 내야 되잖아요. 이 지주 조합원은 돈 내는 게 없어요. 아, 그냥 조합 가입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대물 내 나의 빌라를 준다. 네. 네. 꼭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상의 물건을 저는 계속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지역주택조합이나 보네. 왜? 네. 평당 얼마, 저 정도 나올 그 동네 아닌데? 네.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면 이제 적어놓죠. 네. 안 알려주면 그분들은 항상 꼭 모델하우스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가요. 네. 가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저는 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와서 그 섹터 안에 있는 물건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순포 거여동 거예요. 네. 거여동만 보는 게 아니라 광장동, 미아동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요소에 있는 곳만 물건을 저는 계속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동네 시세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비싸요. 오. 왜? 이슈가 있어요. 그치, 이슈 있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매물은 항상 어디서 어떻게든 나오더라. 오늘 갑자기 제가 늘 물건을 찾다 보니까 거여동에 물건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갔죠. 네. 가서 보니까 1억 3천에 원룸이었어요. 네. 1억 3천에 물건이 나와서 내고 좀 부탁합니다 해서 500을 내고를 받아서 1억 2천 5백을 산 거죠. 전세가 1억 들어있었어요. 네. 그래서 2천 5백 주고 산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지주 조합원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조합에서 연락이 와요. 오. 지주 조합원으로 좀 가입 좀 해달라. 네. 근데 저는 가입 안 하죠.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조합원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이하이어야 돼요. 1주택자가 85평방미터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 가입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내 거기에 해당된다 하면, 지주조합원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어느 정도 정말로 할 것 같다. 그때 해도 돼요. 아. 모집조합원은, 그렇죠. 모집조합원은 벌써 우리 지금 송파구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해가지고 벌써 모집조합원은 다 끝났어요. 근데 지주조합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원 자격이 되면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없어. 네.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집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동네 분들을 다 모아서 그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때 여기 조합에 가입을 해서 진행하실 분 손, 그러니까 한 50명이 들은 거예요. 네. 50명이 다 가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내가 가입을 하지 않고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조합에서 그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가 넘었다. 네. 그러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70%가 넘었다. 될 확률이 높고, 95%가 넘었다. 이건 100%인 거죠. 네, 그렇죠. 95%가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계마다 가격이 또 단계마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작년이라는 뉴스에 우리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님도 그런 지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서 평당 1억에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평당 한 4천 주고 샀는데, 저도 평당 한 1억씩 해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주택 투자를 하시면, 일단 리스크가 하나 없잖아요. 그쵸. 나는 진행이 되든 말든, 나는 가격만 오르면 그쵸. 또
흐지부지다. 그럼 팔고 나올 네, 수 있고. 그쵸. 근데 우리가 조합은 자격에 갈만 하면 사업비는 없어지는 거고. 네. 계약금 중도금 내서 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저처럼. 네. 그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 지역주택조합이 진짜 이게 사업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엎어진 경우가 많고, 네. 또 추가금도 엄청 내야 되고 네. 하는데,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실패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하셨고, 아, 대단한 거 역시 다르십니다. 네, 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럼 지금 더 이상 못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블라처에도 돈 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4년 전에 매매 가격이. 네. 지금의 전세 가격. 그렇죠, 전세 가격.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 4년 후에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겠지만.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또, 이게. 인플레이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매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신축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놔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쵸, 예,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규모 주택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그래봤자 두세 동.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내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자꾸 서울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걸로 봐서도 앞으로도 몇 년 후에는 네. 또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빌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같이 오릅니다. 그렇죠. 네. 요새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오릅니다. 네. 아 그러면은 빌라 투자에서 실패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제가 아시는 분들은 네. 항상 그 투자를 해놓고 저한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해결 못 해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빌라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시세 파악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고 네. 그냥 부동산에서 권유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샀다 하니까 나도 같이 산 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아. 또 거기에다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한번 나오면 네.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역전세 한번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네. 무조건 나 손해야. 더 이상 보기 싫으면 무조건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축주택도, 물론 신축주택은 어떨 때 사야 되냐면, 정말 그 동네에 내가 사고 싶어. 왜? 그 동네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신축 말고는 없어. 그때는 사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네. 것들은 신축은 네. 웬만하면 안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신축주택들이 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를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라를 말씀하는데 고쳤어요. 사서 고쳤는데 바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은데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그럼 나는 일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세 파악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매매 시세는 당연히 싸게 사야 되니까 알아야 되지만 네. 이거를 분명하게 전세를 뺄 거잖아요. 네. 전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섯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지 네. 않겠습니까? 다 세입자를 위한 조건이고 네. 그 조건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 조건에서 제가 그 풀옵션을 넣어주는데 네. 제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시연차가 안 맞아서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빼는 조건을 해서 장을 맞추는데 네. 해필은 또 그 잔금에 제가 전세를 못 맞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시기적으로 네. 좀 안 맞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실어야 되는데 그때 해필이면 또 돈도 좀 막혀있던 네. 상황이라 돈도 네. 여유가 안 되고 또 네. 전세도 못 맞추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실은 그 날짜에 못 맞추니 주인분하고 만나
뵙자 말씀을 드려라. 네. 그래서 만나 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방법이 없고, 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얘기, 그 다음에 전세 맞춰야 그 돈 가지고 잔금을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됨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유예해줄게. 아,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거의 좀, 물론 그 돈 가지고 나가시는 분,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네, 하겠지만 그쵸.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다 그런 경우도 제가 봤었고요.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여튼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옵션을 넣어주면 웬만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맞추는데 네. 그래도 못 맞춘다. 네. 가격만 낮추면 다 낮춥니다. 가격만 낮춥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해야겠네요, 일단. 아, 그럼 시세 파악하죠. 임차인 입장에서, 네. 깡통주택이라는 네. 말을 딱 들으면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 이게 내가 못 돌려받는 건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깡통주택이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원리, 네. 이런 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세일 모녀 관련해서 깡통주택에 대한 얘기를 네. 했었고요. 네. 또 그 전에도 200채, 300채, 뭐 몇천채의 네. 깡통주택이 생겨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간다고 네. 있는 그런 뉴스나 신문을 많이 보셨는데요. 네. 거의가 다 어떤 주택이냐면 신축주택이에요. 아, 신축주택.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신축주택이 분양을 하면,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기 위해서 상당히 분양 가격이 좀 세게 네.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럼 분양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상당히 세게 맞춥니다. 그래서 거의 전세가랑 비슷하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 사다 보니까 바지사장을 바지사장한테 네. 얼마의 금전을 주어주고 넘기는 네.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 그런 식으로 한 500이든 700이든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신축주택을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명의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모를 폭탄을 시장 폭탄을 계속 떠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폭발하는 게 그게 300층, 500층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도 그 세모녀 사건 그 네. 기사를 보면서 네. 어떤 기사에는 이게 신축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른 기사 보면 신축이 아니라 무조건 빌라, 깡통주택이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아까도 신축주택은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처럼 구축주택을 저렴하게 사서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해서 부가가치적인 일로 인해서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받아놓으면 세입자들도 다 아세요.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가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하는 그런 주택들은 깡통주택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를 새롭게 지은 업자들이 네. 보증금으로 자신의 돈을 다 회수하고 그렇죠. 바지사장한테 500 주면은 바지사장에게 떠안고 얼마를 주고 네. 떠안고 네. 그런 식으로 거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빌라 투자 유망주. 아 네. 빌라 투자 유망주 몇 군데 오늘 꼽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꽃 좀 눈여겨봐라. 네. 뭐 제가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네. 그냥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냐면 딱 찝어주면 그쵸, 네. 그 동네만 또 어렵지 또 네.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네.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를 많이 그쵸. 사용들 하십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보면 거기 보면은 뭐가 있나요? 법조타운 있죠. 그렇죠. 네. 문정 법조타운이 있으면서 네.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좀 가까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는 전세 가격도 비싸고요. 매매 가격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랑 또 비슷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가산 비슷하게 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곳에 있는 지역도 네. 마찬가지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도 있고 강남도 강화문도 있고, 있고 그렇죠. 여의도도 있고 마곡 네, 마곡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데도 있고요. 네. 근데 자 지금 말한 데는 전부 다 어때요? 다 들어와 있죠? 네. 안 들어온 데가 또 있어요. 들어올 곳? 들어올 곳. 네. 네. 강동구에 있습니다. 아, 강동구에. 네.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뭐 강사님을 만나서 진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책을 네. 보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아,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구독자분들한테요? 네. 네. 아, 방금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빌라 투자는 어떤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 빌라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자기만의 그 투자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면 흔들림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네.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집값이 좋을 때는 네. 집값이 계속 오를 시기에는 네. 정부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는 네. 정부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 아, 네. 아,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정부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오늘 빌라 투자 방정식에 황성수 작가님 모시고 정말 네. 빌라 투자의 모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빌라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황성수 작가님의 책을 직접 보셔도 좋고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네, 강의 네,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